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 연정현입니다. 국회는 자치국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더는 외면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단호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은입니다. 지방의회법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동석입니다. 의원님들의 주머니를 모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야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법안 국회 의결 촉구 아니야. 첫째, 지방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주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둘째, 지방의회 원활한 행사를 위해 지방의회 자체가 가기 의지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능동적의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법 부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넷째, 지방의원에 대한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해 지방의원 정책 지원관 정수와 확대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다섯째, 지방의원이 원활한 정책 지원을 위해 지방의원 후원의 상시 운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여섯째,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 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일곱째, 의회사무처장의 공동범위 한계를 원활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상속 시국장 직제 신설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여덟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입법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와 현찰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3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